말로의 찬스를 롯데 입장에서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때 말로의 사나이가 또 한 번 등장을 했는데요. 말로만 되면 그 침 흘리는 선수가 있어요. 정훈 선수가 오늘 아주 역량가 있는 타점을 만들어냈어요. 아, 보통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타 안타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정말 거침없이 그렇게 강한 어떤 스윙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훈 선수가 정말 그 특히 롯데에서 또 정훈 선수가 약간 부상실 때는 조금 팀이 가라앉았는데 네. 다시 돌아오면서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정훈 선수야말로 진짜 롯데에서 제가 볼 때는 연봉 한 10억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10억이요. 네. 그만큼 또 정훈 선수를 향한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말로에서 강해지기란 사실 이 타자에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기사입니다. 이제 보통 뭐 제가 좀 경우에도 사실은 기사가 없으면 좀 치기 쉽거든요. 앞선 차례 좀 오히려 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득점권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선수 뭐 제가 볼 때는 밥 사주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네. 엄지척. 매번 정훈 선수가 타석에 설 때마다 양준혁 해설위원이 칭찬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말루 상황에서 굉장한 찬스를 만들어낸 정훈 선수였습니다.